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네. 사태. 안녕하세요. 네. 얘들아 인사. 안녕하세요. 계속된 계약 연기로 아이들도 집안에 갇혔습니다. 4월 계약이라니. 저는 어린이집 가요, 초등병. 가까운 놀이터조차 나가기 힘든 현실인데요. 집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아이고, 야, 너네 너무 위험하긴 하면 안 돼. 또 다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힘들어? 며칠이야? 오늘 월요일인데. 아 이렇게 자꾸 물어요. 오늘 무슨 엄마, 요일이야? 엄마. 그러면 나 언제 나갈 엄마. 수 있어? 이런 거. 집안에서만 콕 박혀 생활하다 보니 자꾸만 다툰다는 어린 형제. 조용한 일상을 잃은 지 오래고요. 급기야 눈물까지 보입니다. 너무나 흔한 풍경이네요. 학교 언제 가? 학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고 싶어? 처음 입학이고 이제 유치원도 처음 졸업한 거고 그랬었는데 큰애한테는 처음 경험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두 이제 다 없어져 버리니까 조금 엄마 입장에선 속상하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엄마의 바쁜 하루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아이들 위생 걱정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는데요. 네. 되도록이면 집에 있는 동안 애들한테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냥 보이는 대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닦는 편이에요. 또 하나 아주 큰 걱정이 있다는데요. 혹시나 몰라서 어른 거를 따로 놓기는 했는데. 넉넉히 사뒀던 마스크마저 이제는 공이 날 지경입니다. 이거를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아껴두고 실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스크 오브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아직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금스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뀌었다는 또 다른 일상. 장보기도 집안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 찍어 오신 것 같아요. 똑같네요, 사는 모습이. 그리고 컵라면. 컵라면은 시킨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먹었네요. 아. 준비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더 많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한 명이 정말 좀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버리면 또 이제 다른 아이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가족이 거의 다 집에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은영 씨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엄마들의 코로나19 대처 방법입니다. 생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매일같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공유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더 슬기롭게 코로나19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주부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정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시죠. 재난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목숨을 지켜라. 이 시대의 생존 전문가 우승엽 씨. 생존 전문가? 본격적으로 재난 대비를 연구한 지도 9년이 됐다는데요. 특전사 출신. 오. 인간 병기로 불리는 특전사 출신의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한 생존 전문가입니다. 야, 믿을 만하네요. 외국 프로 같은데? 코로나 사태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뭐 자가격리나 도시 봉쇄가 되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내가 가족을 지키고 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문의를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궁금합니다. 자신만의 생존 대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전문가. 네. 저는 뭐 남들보다 크게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요. 보통 국가에서도 한 달치 정도의 비자 신청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두 달치, 세 달치 정도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치캠 같은 것들이죠. 저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구입을 한 건데 저는 이제 밀가루 같은 것들 한 포대요. 또 비닐로 잘 포장을 해갖고 이 한 포대가 사실 만 원 정도밖에 안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버려야 될 때 좀 아깝지도 않고 또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뭐 식기를 닦는 뭐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비상시 특히 유용한 식량은 바로 국수랍니다. 국수! 오래 권장 유통기간은 2년이지만요. 9년이 지난 국수 직접 먹어보니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국수에 따라 다르니까. 저는 비상식량 중에 국수가 라면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국수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기름에 튀긴 라면보다 국수의 유통기한이 더 길기에 장기간 보관에도 용이하답니다. 공기만 안 닿으면. 식구들이 쓸 이런 헬멧 같은, 안전 헬멧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방독면 같은 경우도 제가 집 식구 소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에는 그냥 도망가는 것보다는 꼭 방독면을 끼고 대피를 해야지만이 군대, 안전하거든요. 군대 같아, 군대. 너무 일반인들은 이 방독면까지 준비하기에는 약간 조금.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마스크를 돈을 주고도 못 구하죠. 뭐 그런 것처럼 이 어떤 비상 식량이라든가 또 이런 방독면 같은 장비들 또 헬멧 같은 것들도 미리 사전에 조금 조금씩 이제 분할로 이제 준비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언젠가 갑자기 큰 재난이 터졌을 때 그것들을 이용해 갖고 나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저 집은 걱정이 없겠네요. 갑작스레 발생한 코로나의 재난. 현재 정부는 자가 격리자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전국적으로 자가 격리 대상자 또한 많아졌습니다. 자, 어떤 물품이 나올까요? 만들어주면은 자가 격리가 될 때 유용한 격리 용품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문가. 수시로 이 체온을 재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체온계들도 있고 체온계 보호물품의 필수품인 체온계를 시작으로 집에서 먹을 것들 식량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뭐 라면이라든가 또 햇반이라든가 또 이렇게 3분 요리 또 통조림 같은 것들 이 마스크 같은 것들과요. 그리고 이 소독할 때 유용한 이런 알코올을 담은 손 소독제입니다. 보통 자가 격리가 되면은 이런 박스들, 이 구호 박스들이 계속 며칠 간격으로 배달이 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만든 거지만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선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집에서도 손쉽게 세정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알코올 사시면은 보통 함량이 83% 정도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걸 그냥 쓰시면은 좋지가 않고 알코올은 70에서 75% 정도가 될 때 가장 살균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알코올을 한 80% 정도로 넣어줄게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이 글리세린 한 10% 정도로 넣어줍니다. 이거는 손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고 보습을 해주는 용도죠. 물도 한 10% 정도, 생수도 상관이 없어요. 잘 섞으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또 나의 피부에 맞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것들이죠. 손을 수시로 닦거나 소독을 하면서 또 바이러스 침투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들이죠. 정말 5분 만에 뚝딱 소독제를 만들었습니다. 더욱 간단하다는 알코올 티슈. 햇빛에서 한 반날 정도 이제 말려주면은 훨씬 더 알코올을 부었을 때 잘 흡수를 하고 더 성능 좋은 티슈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물티슈를 햇빛에 잘 말려주거나 물기를 쭉 빼서 준비해 준 다음 자, 그리고 네. 여기다가 이 알코올을 조금씩만 이제 버주면 되는 거죠. 알코올을 넣는구나. 말려준 물티슈에 적당량의 에탄올 부어 잘 흡수시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뭐 소독 효과나 살균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난 거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닦아주는 게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플라스틱이나 또 쇠 표면에서는 며칠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냉장고 같이 자주 터치하는 부분도 이 소독제를 뿌려서 수시로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손쉽게 우리 집을 안전지대로 만드는 방법 알코올 티슈에 있었군요. 외출할 때는 요 알코올 티슈만 있으면 됩니다. 집 밖을 나가는 단순한 상황에서도 위험 요소가 많을 수 있다는 전문가. 엘리베이터 두 번, 그치 다침 세 번. 만일 불안하다면 알코올 티슈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집 안에서 문을 열고 현관까지 나오는데도 네 번 정도의 터치가 됐었죠. 자, 이럴 때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알코올 티슈를 열어봤고요. 손을 닦으면 아주 간단하고 위생적인 거죠. 아이들한테 소독제를 뿌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코에 흡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 안전하고 또 간편한 거죠. 생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마트를 다시 찾은 은영 씨 가족. 이런 거 살까?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햄 통조림 이런 거? 초코햄도 있어. 사재기가 아닌 적당량으로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해 비상식량을 고르는데요. 비상식량을 구하실 때는 유통기한이 오래되고 또 우리가 다 쉽게 먹는 그런 음식들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밀가루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식용유는 지방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비상식량으로 좋습니다. 우리 손 씻을 때 노래 부르면서 노래 끝날 때까지 씻지 알겠지? 애국가 애국가 맞아 요즘에 유행해요. 네, 전문가의 어린아이 맞춤 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바로 그냥 손 물만 닦고 나오기 쉬운데 손을 씻을 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두 번을 부르면 한 30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씻을 때 노래를 부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정말 이 방법이면 아이들도 즐겁게 깨끗이 손을 씻을 수 있겠네요. 재밌네요. 무엇보다 정신 건강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태가 무섭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또 외출하지 않으면은 그게 우울증이 되고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내가 이 격리자가 아니라면은 밖에 나가고 외출을 하거나 운동을 해주는 것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을 대비합시다.